가봐! 가봐 좋았어! 올라왔어! 순식간에 올라와 버리네. 잠깐만. 나왔다. 아. 그래. 이제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이게 짐이야. 가봐 좋았어! 스탑! 빼야돼, 빼야돼. 다리 귀엽거든. 네, 엄청 귀엽다. 쏘지! 쏘지! 쏠 줄 알았어, 피곤아. 아니, 왜 그래? 아니, 뒤집으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거 놔줘야 돼, 빨리. 아, 오늘 진짜 잡아야지. 와. 그렇지. 야, 드디어 잡았구나. 선배님, 우마. 요! 점프! 점프. 얼굴 잘했다. 야, 해초 먹고 있는 애 잡았네. 붙어있네. 오늘 같은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식재료 구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 시켜야 될 것 같네요. 그치, 그치. 그니까. 네. 아니, 우리가 뭐 100% 두 분한테만 의존해버리면 두 분도 부담스럽고. 저 무슨 배야? 조업하는 것 같은데? 아, 어업을 하시네. 여기 왔다 갔다 계속 조업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촌에 오면 누가 제일 파워입니까? 파워야. 이번에는 어촌 계장님이죠. 아, 어촌 계장님. 또 아버님? 외할아버지가 어촌 계장이에요. 아, 핏줄이 어촌 계장 핏줄이네. 어. 뭐야? 누구한테 전화해? 엄청 멋있어. 맛있어. 이것도 이렇게 먹어서 너무 멋있어. 전화 안 받으시네. 예, 어촌 계장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붐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모닝 모닝 굿모닝입니다. 예. 어촌 계장님이 이일대 섬 인근 바다는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섬하고 바다는. 실수죠, 실수. 저희가 오늘 그 손님들이 오셨어요. 예예. 예. 근데 지금 마지막 만찬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예 지금 식재료가 없어서 저 방법이 없어요. 통발에도 아... 저기 조그만 새끼 물고기 한 마리 나오고. 예예. 예. 오늘 저 두물이에요. 두물이라 해루질 물때가 아닙니다 오늘. 두물이라 해루질 물때가 아닙니다 오늘. 아 두물이라 알아야 돼 이러니까. 해루질이 힘든 날이죠. 예 그러면은. 그 갑오징어 조업하는 분. 와 갑오징어? 갑오징어. 바로 방법이. 예, 갑오징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 지금. 많이 오르고. 아 철이에요. 갑오징어 맛있어. 대박 대박. 예예예 예. 예.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네. 아, 이거다.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들리라고 할게요. 오. 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돼요? 아 엄청 근데 갑오징어 갑오징어 맞자마자 막. 역시 계장님이야. 셰프님이. 가서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아, 네. 저랑 셰프님이랑 가서 갑오징어 어업을 할게요. 좋죠, 좋죠. 근데 또 둘이서 하면 위험하니까 형이 또 주의 통제를. 내가, 네, 네. 내가 어디 가라고 해줄게. 네. 이거 장비 보니까 형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셰프님. 이거 잘못하면 먹물 팍 쏘는 거 알지? 갑오징어. 맞아요. 난리 나니까. 많이 튀어 있고. 저분들 이제 딱 기대할 텐데. 마지막 식사. 아, 마지막 식사 이거 지금 퇴실하기 전에 진짜 후속 남겨줘야 되는데요. 첫인상이랑 끝인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가보지고. 어, 뭐야. 어, 여기 뭐 부표 있다. 여긴가 봐요. 다 왔습니까? 저 귀대 잡으세요. 예. 아, 부표 여기 던져놓으셨구나. 이제, 이제 저 아래가 이제 딱 보물창고인 거죠. 우와. 건지면 되는데. 그렇죠. 그 보물 건지면 되는 거죠. 아, 기장된다 또. 우와. 어, 무서운데, 약간 느낌이. 와, 여기는 또 이렇게 떼네, 파도가 또. 어, 이거 파도가 또. 이걸 잡으라고? 네. 그럼 잡으세요. 잡아야지. 그렇지. 아. 어. 어? 에이, 못 잡았구나. 에이? 이걸 잡으라고? 네. 그럼 잡으세요! 어. 깔렸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잡으세요, 잡. 망한 어? 향기. 잡으세요, 잡. 됐다, 됐다. 다시 왔다. 살짝, 살짝. 어, 살짝. 자, 잡아주세요. 오케이.
아, 이걸 잡아서 올려야 되는 거야, 이제? 잡았어요! 아닌데? 아, 아니야. 아, 걸었다. 자, 네. 걸어서. 이게 얼려면요. 네. 지금 미역같은 뛰어야 돼요. 이. 네. 네. 많이 올라와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올릴게요. 걸려 올라가면 좀 팍팍 뛰어야죠. 됐어요. 다음은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쉴 틈이 없어요. 하나 둘 올라와라 올라와 올라와라 올라와 오 나왔어 어 나왔어 어디 어디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어 여저 선두 이봐 어 이거 어 여저 선두 이봐 어 이거 전복치 뭐야 이게 뭐예요? 범치? 범치인데 이것이 아 이게 독이 있죠, 독. 독한 물건이요. 여기 잘못하면 독이 있죠. 와 무섭다. 어머. 아 독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다 쐬면요 사람 죽어요. 이거 찌르면. 아이고. 이 바다가 무서워요. 따로 가져가시고. 아 저 살은 맛있나 보다. 우리 챙기시네. 네. 이게 아까 우리 통발 넣어놨다가 올릴 때도 정말 기대하면서 올리잖아요. 자 이제 제 거 옵니다. 뭐가 올라왔는데? 소라? 어 잠깐. 자 소라. 돌인데? 자 수도. 돌이에요. 수도이에요. 야 올라오네. 갑오징어인데. 안 주네. 뭐지? 아 돌이에요. 아유 돌만 올라오냐? 아 돌만 올라오네. 아 선장님 지금 표정이. 근데 우리가 못 잡는 것도 그렇지만 선장님이 오늘 봉치면은. 자 일단 얘들아 여기는 딱 봐도 배호야 물이 맑아요. 물이 맑어. 네. 물이 맑으니까는 오늘은 파이팅이야. 육안으로 봐도 아침 바다보다 훨씬 깨끗하지? 훨씬 낫네요. 야 그냥 일단 한번 우리 다 몸 좀 젖히자. 뭐야 이거 어? 뭐야? 개다 닭가지. 닭가지다 또 있다. 야. 아이고! 아유, 쟤네가 사나워요. 닭가지가. 어머. 대박! 우와! 오, 크다, 이것도. 오! 야, 여기 개 엄청 많아. 야. 아, 저도 지금 개 한 마리랑 싸우고 있는데, 애가 너무 세요. 왜네? 밑에, 어휴, 엄청 크다. 큰가보다. 뭐야? 얘는 뭐. 그러네, 잡힐 마음이 전혀 없네. 세다, 세. 조심해야 돼, 이거 아파. 뒤에. 그치, 뒤에를. 꽉 잡아. 아우, 성공. 아, 이 친구가 모란에서 봤을 때는 컸는데, 나오니까 별거 아니네. 와, 얘 봐. 오, 큰데요? 아, 사이즈. 저렇게 시키더라, 왜 있는데. 아, 틈새 있을 텐데.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저런데. 꼬마게 봐봐, 진짜. 꼬마. 아. 뭐지? 근데 소라가. 야, 다행이다. 오 마이 갓! 뭐야? What? Come here, bro. 버킷을 갖고 와봐. 아, 도대체 몇 개월을 하신 거예요? 왕건이야. 개? 왕건이야.
박하지? 네, 박하지. 엄청 큰가 보다. 어! 어, 도망가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와, 얘다! 예. 와! 야, 야, 야. 와! 야, 야, 잡고. 와! 네, 꽃게만하다. 오, 오, 얘는, 얘는, 얘는 내가 손으로 못 잡아. 너무 치게 길어. 제일 큰 거야. 여태껏 잡은 거 중에서 제일 커. 진짜 크다. 안 돼, 안 돼. 야, 오케이. 가라, 가라, 가라. 안 돼, 안 돼. 잠깐만. 지금 한 마리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보지면 진짜 아프고, 진짜 아프죠. 됐어, 됐어. 와! 됐어, 됐어. 와! 야! 와! 와! 엄청나다. 아이다. 혹시 올 때 됐는데 하나 올라와라.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 한 마리 올라올 법도 한데. 그니까요. 와라와 나와라 와라와 나와. 갑오징어 올라와라 올라 올라와. 세 올라 올라 올라. 약간 표정 같은데요? 세 올라 올라 올라. 제철이라고 그랬는데. 아, 올라오면 진짜 후두두둑 올라오는데. 소식 없어요. 소식이 없네. 아이고. 오징어가 지금 바다 수온이 요새 환경 때문에 계속 안 좋아져서. 오징어 잡이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야. 와! 아, 미역이다. 미역 빼내요, 미역 빼내. 미역 빼고. 아, 미역 또 나왔어.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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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제가 뺄게요. 근데 또 아, 미역은 많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미역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주세요. 제가 뒤로 넘겨. 어, 미역 좋다. 어, 미역 좋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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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멀었어! 멀었어! 맞죠? 잡았지, 잡혔지? 순식간에 올라오버리네. 잠깐만. 나왔다. 그래. 이제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가면 좀 왔어! 스탑! 빼야돼, 빼야돼! 다리 귀엽거든. 네, 엄청 귀엽다. 우와, 그냥 진주가 올라오는 보석.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지, 보석. 와, 맛있겠다. 약간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아~ 아니, 자꾸. 아! 자꾸. 쌀쌀쌀쌀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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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왜 그래. 아니 뒤집으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거 놔줘야지 빨리. 아 선장님 제일 많이 줬잖아. 안경 내세요. 이거 깨지신 거 아니야 안경. 자꾸 아 너무 다쳤어. 그래도 표정은 좋으시다. 와 사이즈 좋다. 아 이거 뭐냐 어쩜 좋아. 와 다시 정상인데. 아 전화가 안 되는데 정상한다 또. 아니 아니야. 이제 화기애애해지죠 잡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야 힘이 좀 생기지. 맞아요. 야 너무 이쁘다 이거 봐 이거 봐. 잘해진 거 봐. 색깔 바뀌는 거. 어우 좋습니다. 그래. 자, 네, 출발이야! 첫수가 네, 첫수가 다 채래요? 계속 이제 나오지, 계속 올라오지. 그러니까 한 마리 잡히면 분명히 또 있을 거야. 온다, 온다, 온다. 계속 온다. 쏜다, 쏜다. 나 쏜다, 쏜다. 와! 잡아, 형, 잡아! 잡아! 되게 크네요, 사이즈가. 감은 철이 와서. 아, 터졌어, 터졌어. 야, 이거 크다. 오! 오케이! 아, 잠깐 눌러. 아, 잠깐 눌리지 마. 아, 좀 많이 쏘였네. 네! 어우, 잘하시네! 두 마리! 오! 가보시죠! 줄줄이 들어온다. 네, 맞아요. 오, 다행이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또 들어와, 또 들어와, 그럼요. 그러니까요. 우리 쏘니 많을 때 많이 하면 좋죠. 그럼요. 누군가 도와줄 때 많이 잡으면 좋죠. 어제 못 잡는 건 둘째 치고 선장님한테 맞아. 주는 게 맞아요. 어, 이제 웃음꽃이. 똑바로 해, 똑바로. 가득 찬 거 같은데, 벌써. 야, 이건 우리가 어시장에서 보던 그. 그쵸, 맞아요.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어. 진짜 갑오징어만 있어도 코스요리를 할 수 있겠는데, 어제 안 드셔본 재료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대로 일식 가는 거죠, 뭐. 고생했는데, 한 잔. 저 한 점 해봐야지. 아, 아 여기서요? 예. 아 저 팀은 또 저기서 해먹었구나 또. 아우. 아.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와,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겠다. 그 억청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 한 거는 칭찬합니다. 맞아요. 먹어도 돼요.
셰프님이 한번. 아, 또 선장님 스타일이 있으니까. 마 해봤으면 한 마리 해보시오. 아, 할까요? 응. 아, 좀. 한 마리 해보시오. 아, 두 마리 묵자고요? 아우, 붙었어, 지금. 우와, 시원해. 뭐 하는 거야, 이거? 없어. 뭐 하는 거야, 없어. 조심해야 돼. 저 물어요. 깨물었구나. 물지, 입으로. 아이고. 근데, 어, 진짜 뭐. 걔가 왜 장난을 쳐요? 와, 저거 진짜. 어우, 야, 이거. 거봐, 그만 눌러요, 그만 눌러. 아니, 명색 일식 셰프가. 허감이네. 봐봐. 아우, 야, 이거 살 어떻게 해? 그니까. 엄청 투명한데? 와. 와. 저기 갑. 딱딱한 저거. 아, 살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부정이 똑똑하죠. 야, 이거 미쳤다. 두툼한 거 봐봐. 와. 저 그냥 먹어도 돼요. 바닷물 찍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아, 선생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그래, 많이 잡았다. 오늘은 많이 잡았다. 야, 이거지, 진짜. 잡자마자. 와, 어떡해요. 너무 맛있겠다. 와, 오늘은 많이 잡았다. 야, 얼마나 찰질까. 아. 그쵸, 그 표현이 딱 맞죠. 찰지죠. 지금 바닷속에서 바로 올라온 거야, 바로. 찰지고 달고. 아. 어떡해요. 너무 맛있겠다. 야, 맛있는 거 먹으면 소름 돋는데 바로 돋았어. 소름 돋아서. 바로. 네. 그러니까. 엄청 찰져요. 그리고 바로 오래 씹으니까. 아. 와, 선생님. 아. 쏙. 와. 어떠세요? 너무 맛있네. 와. 다리는 회로 안 먹어봤거든? 다리 한 번 먹어봤어. 아. 엄청 나온다, 살. 으아. 어우, 소름 돋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오징어 다리도 안 찍히네요. 안 찍히죠. 지금 먹어도 된다네요. 아, 식감이 너무 좋아. 오늘은 많이 잡았다. 아우, 자격이 있지, 그래도. 얼굴이 너무 다 쑤여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아, 나. 맛있겠다. 갑오징어 배탕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와, 안 찍힌다. 아, 오청기장님 도움 많이 주셔갖고. 다행이네. 지금 우리가 갑오징어 비주얼에 비하면 조금 약할 수가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저는 그 붐 형님이 우리 앞에서 까불지 못해. 맞아. 맞아. 아, 근데 까불 거야. 걔는 까불지 못해도 까불잖아. 하지만 우린 진짜로 자연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죠. 걔는 그 위에서 얍삽삽하게. 그거 사실 일당 받아오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우리 이제 저희가 직접. 그렇지. 노동으로. 노동. 우리는. 이제 슬슬 이게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우하고 붐하고 이제 경쟁 체제로 가네요. 가자. Let's go. Let's go. 초대 머구리 아니겠습니까? 나름 공식 1호 이 머구리로서 만족이라는 단어 쓰지 않겠습니까? 아직 저는 배가 고프다. 아직 배고파. 든든하다. 진짜 잘할 것 같아. 기대된다.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봤나 봐요. 전복이다. 아, 전복이죠. 맞아, 맞아. 잘 탔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냐. 야, 이거 진짜 너무 더울 같다. 야, 들어가야 된다 또. 되게 소트가 부력이 있어서 훅 들어가야 되거든. 우와. 야, 이거 손만해. 잡았다. 우와, 전복! 오, 전복이에요. 전복. 예. 오, 나이스! 와.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진짜. 사이즈가 너무 커요. 아, 한결 마음 편하다. 좋죠. 우와, 어디 봐. 이야. 진짜 싱싱하다. 이야. 우와, 끄겨라. 와, 그리고 되게 힘이 세. 와. 안세호님, 이 점수 있나요? 그럼요. 아. 전복 잡은 수에 따라서 연말에 보너스가 있어요. 아~ 제가 전복 큰 거 잡았으니까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이제 전복을
있다는 걸 아니까 맞아요. 들어가는 거지. 역시 이게 뭐야? 야, let's get it. 크기 뭐든 어떻게 초보네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준이 오빠가 포인트를 제대로 짚었네. 점수 안 나오시더라고요. 경험도 있고 또 워낙 또 수영을 잘하시니까. 맞아요. 어? 전공만 잡고. 깜짝이야. 뭐야? 걔야? 소라? 소라, 아. 소라. 소라도 이제 좀 크기가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잡거든요. 한 번에 두 개 땄네. 그니까요. 야! 야! 소라! 열나가라! 야! 밑에! 아. 저 정도 급은 이제 전복급이죠, 이제. 아, 오늘 진짜 저도 전복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네. 진짜 너무. 너무 전복을 따고 싶었고 지현이가 너무 따고 싶지. 아, 이번에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깊이 갈 필요 없지. 네. 다 모든 게 돌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요. 오! 어? 왜 왜? 뭐야 물컹해? 꼬리예요. 어떡해. 이제 무조건 잡아서 간다.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전복 꼭 땄으면 좋겠네요, 지현이가. 아, 오늘 진짜 잡아야지. 실제로도 잘 다듬고 다 했는데 지금 전복만 못했으니까. 근데 이미 사실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맞아요. 지현이는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제발 하나만 하자. 그치 해줘. 와. 그렇지. 야, 드디어 잡았구나. 그렇지. 야, 드디어 잡았구나. 선배님, 우마. 야! 전복! 얼굴이 잘했다. 야, 해초 먹고 있는 애 잡았네. 붙어 있네. 우와. 아, 전복 한 마리 잡으니까 노래 나오네요, 지금.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 축하한다, 축하해. 아, 추짐해요. 다행이다, 야. 아, 아침에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사람이 또 겸손해지니까 또 바다가 알아서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치.